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제가 연출하게 된 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 삶의 첫 번째 기적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항상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였죠. 50명 중에서 한 25등 정도. 내신 등급이 제가 15등급에 7등급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반에서 22등이었어요. 그 성적이면 제가 집이 이제 경상도 울산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짝사랑하는 동갑내기 여고생이 있었는데 그 여고생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동갑내기 여고생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서울로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머리 싸매고 6개월 동안 미친듯이 공부를 합니다. 미친듯이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 집중이 떨어지거나 졸리거나 그럴 때는 그 독서실 책상 서랍 속에 놓은 그 여학생의 사진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말을 하죠. 6개월 뒤 내가 반드시 서울로 대학을 가서 그대를 만나러 가겠소. 네? 아, 팬팔은 아니고요. 그 동갑내기 여고생의 이름은 채시라였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책상 고시원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찍었던 사진이 이거죠. 86년 당시에 가나 초콜릿 광고 모델로 활동하셨던 이제 채시라 씨.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그 책 독서실 책상 위에다가 시도 썼었어요. 나의 마돈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나는 서울로 가서 반드시 채시라를 만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2등 했어요. 6개월 사이에 22등 하던 애가 2등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뭐 제가 뭐 성적이 바꿔졌다는 등 뭐 컨닝을 했다는 등 예, 채시라 씨에 대한 짝사랑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네. 갑자기 드라마 복귀를 하려 해서 올 1월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첫 주에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제 MBC 주말 특별 기획 담당 CP이신 김승모 부장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라마국 복귀를 축하합니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작품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대본의 제목은 이별이 떠났다. 웹소설 원작으로 작가가 직접 소설 작가가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뭐 신인 작가의 나도 8년간 오래 쉬어서 나도 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심지어 신인 작가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나 막 그런데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우가 채시라 씨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연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웹소설과 뭐 막 이런 그 여자의 인생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지만 예, 저는 채시라 씨가 한다는 얘기 듣고 채시라 씨가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 그냥 들어왔습니다.